안녕하세요, 드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매운 제육 볶음.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같이 볶았어요. 그리고 중국 당면 2도 나중에 좀 같이 넣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상추고요. 이거는 명랑 마요네즈.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. 그리고 이거는 김치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. 그리고 밥 갖고 왔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선 밥부터 하니. 사서 매콤하고 설탕을 제일 처음에 밑간할 때 고기 제일 처음에 넣고 이렇게 해서 조물했거든요. 고기의 단맛이 배였어요. 맛있다. 명란 마요네즈. 아, 중국 당면 또 진짜 쫄깃거려요. 딱 녹아. 맛있다. 김치맛. 맛있어요. 아, 여기다가 명란 마요네즈 살짝 올려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
김치 조그만 거 얹어서. 근데 청양고추를 같이 넣고 볶아서 그 청양고추만의 아삭거림이나 이제 청양고추를 먹었을 때 매콤함은 없지만 고기 자체의 매운맛이 배였어요. 더 많이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 매운맛이 아예 배겼어요. 그래서 고기 한 점이랑 같이. 진짜 맛있다. 응? 어, 맛있다. 진짜 굵죠? 면이 어떻게 이렇게 굵지? 볼 때마다 신기해요.
맛있겠다. 김치 올려야죠. 이렇게 오늘 약간 맵단이에요. 맵단 짠은 없고. 맛있다. 양념에 제육볶음을 안 하고 해산물 넣고, 이 양념에 해산물 넣고 이제 우동사리 넣어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맵단. 짠은 없었어요. 저에게는. 제가 약간 짜게 먹는지는 몰라도 짠은 없어서 김치랑 같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저는 가볼게요. 안녕. 오주 사랑해요.